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홍콩 반점과 닮은 수타 소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원재료와 소스를 제공하고 인테리어와 기물 식당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맹비가 억대가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수타 소바는 프랜차이즈를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말들이 화제인지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홍콩 반점과 수타 소바는 비슷한 점이 있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숙련도가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짬뽕을 볶는 기술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작게는 간장을 넣는 타이밍, 설탕, 조미료와 크게는 불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맛을 내는 짬뽕을 단 며칠 만에 배운다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개의 메뉴를 익히는 시간도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데 하물며 메뉴가 적은 것도 아니니 말이죠. 수타 소바는 5일에서 6일이면 기술 전수를 끝냅니다. 프랜차이즈 회사들과 비슷한가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바로 오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실력이 없으니 본인 스스로 가게를 열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만이라는 생각은 절대 낄 수 없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인의 실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타 소바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섣부른 개업의 결말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3년이 지나야 폐업을 실감하는 것이 아니라서 혹시라도 낭비될 수 있었던 시간과 돈을 아끼게 됩니다. 큰 홍수에도 불구하고 강 너머로 가야 하는 사람들은 불어난 강물로 인해 건널 엄두를 못 내게 됩니다. 바쁘게는 돈을 주고 보트를 빌릴 수 있지만 아무리 큰 보트라도 자연의 힘 앞에 난파될 수 있다는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옛날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다리 건설, 공약이 빈번했습니다. 마을마다 수건 사업이었다고 하죠. 송강호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 삼식이 삼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렇듯 보통 사람들은 보트보다는 홍수에도 끄떡없는 다리를 원했습니다. 혼자 언제든 강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안전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때에 따라 보트에 올라타는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사람의 선택은 때론 신중하지 못하고 경망스러울 때도 있는 가봅니다. 저도 기술 전수 후에는 전수자 가게의 창업을 위한 방문이나 창업 결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섣부른 호언장담이나 어설픈 희망은 사기거나 독이 되니까요. 자신감은 실력을 갖춰야 나올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바를 먹이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하게 됩니다. 연습으로 만들어 놓은 소바가 맛있고 예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로지 실력이 있어야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강의로 다리를 놓았는데 보고만 있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리를 건너거나 보트를 타는 결정은 본인의 책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선택 속에 가장 큰 피해자를 꼽는다면 시간일 것입니다. 1년, 2년 흘려도 좋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인생이 되니까요. TV 프로 생활의 달인에서 눈을 가린 채 식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을 비춰주곤 합니다. 보통의 노력으로는 TV에 나올 수 없다는 커트라인이 세워졌는데요. 이 정도의 퍼포먼스 없이는 달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만한 노력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